아, 지금 여기 지금 영국 버밍엄에서 그 뭐야 어디야? 브라이튼으로 이동하는 중간 휴게소고요. 자, 우리 투어 버스를 소개합니다. 정말 높고 아름답죠? 저걸 타고 우리가 지금 5일째 이동하고 있죠, 지금? 네. 5일째 노르위치 버밍엄. 이제 버밍엄에서 2차 공연까지 잘 마치고 3차, 세 번째 공연을 하러 브라이튼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. 또 지금 계속 막 그 우리 팬들을 새롭게 만나고 있는데 막 만날수록 너무 저희도 기분 좋고 심지어 베리어스는 다 따라 불러. 너무 신기해. 헐. 아니 그리고 제일 신기한 게 아직 미발매 곡인데 그걸 따라 불러. 아 근데 라이브에서만 들려. 그 약간 음악적 재능 아닌가 그거? 그 자리에서 아주 멜로디를 익혀가지고. 우리 한국 팬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음악을 접하는 그 속도와 그 인지력도 상당히 발달이 돼 있는 것 같아요. 우리도 공연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저희하고 함께 해주는 저희 스태프분들이 너무 케어를 잘 해줘가지고 행복한 맞아요.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. 지금 이거 찍으시는 분도 고충이 네. 장난이 아닐 건데 지금 얼굴 엄청 찌푸리고 있는데 그래도 프로의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찍고 있어요. 목소리 한번 들려주세요. 아, 안 돼. 욕한다고. What the? 망사 옷을 입었습니다. 여기 어쩐 일이죠? 오늘 특별한 날이죠. 지금 깁슨 스튜디오에서 인터뷰 및 매거진과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하러 왔어요. 와, 케이블 저. 쟤는 지금 제일 신났어. 기타쟁이들은 아주 일단 영어 능력자 두 명은 먼저 인터뷰를 하러 떠난 것 같습니다. 안 보이네요. 우리 뭐 있어도 병풍이라. 좌우 날개. 여기 한번 이렇게 쫙 보여주세요. 여기가 어떤 곳인지. 자 이쪽으로. VJ 특공대.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깁슨에서 나오는 기타예요. 저는 기타리스트 나이죠. 여기는 이제 수리할 것들. 저기는 우리 밥 먹을 거니까 가리고. 여기 안 들어갈래. 자. 진짜 처음 보는 앰프. 난 마샬 이 색깔 자체를 처음 본 것 같아. 저 도둑이다. 기타 구매하는 건가요?
내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콩쿠르 나가서 1등을 했어요. 어 진짜? 피아노? 예. 그럼 쳐라, 이거랑 안 어울린다.